미디움 정도 기장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이 지금 머리털이 아름답습니다. 나이는 앞이 살짝 길어지는 나인으로 거의 일자 느낌인데 앞이 한 1cm 약간 미세하게만 길어져서 끝을 약간 이렇게 드라이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살짝 라인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느낌, 그런 형태, 드라이 했을 때 느낌 있는 스타일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탈색을 세 번을 했고요, 이 친구 머리는. 그리고 매직도 있다고 했죠. 그래서 머리가 중간에 좀 끊겨 있어요. 그래서 앞쪽 라인의 층, 저는 한 길이를 한 이 정도 자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자르고 옆 라인에서 지금 층을 한번 연결해 보고요. 전체적인 레이어들은 그냥 부드럽게 형태감만 살짝 줄 수 있는 스타일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5대5로 지금 섹션을 해서 나눴고요. 지금 가르마 형태는 그냥 내추럴하게 원래 가르마 선으로 형태를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잡고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잡고 커트를 할 때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빗질이에요. 빗질을 최대한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길이 선정하시고 라인을 자르겠습니다. 이렇게 양쪽 밸런스의 형태를 맞추신 다음에 커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. 층은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느낌으로만, 그래서 앞머리 라인, 앞머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이 라인은 그냥 연결하는 느낌으로만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게 형태감을 좀 더 줘보겠습니다. 윗라인, 한 라인 잘랐고요. 라인을 사선 섹션으로 해서 한 라인 한 번에 들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한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레이어드를 내실 때는 사이드 머리를 끌어서 밸런스 길이를 연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. 전 내추럴하게 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한 지점으로 라인을 층을 모두 다 내겠습니다. 윗라인만 층을 살짝 연결하는 정도의 느낌이 충분한 됐습니다. 그 다음 판넬 동일하게 사이드는 모두 다 디렉션해서 한 지점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으십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오버라인의 층을 다 냈고요. 형태감을 사이드는 이제 디렉션에서 한 지점을 다시 모아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쪽도 동일하게 가이드 항상 체크하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지금 기본 라인의 커트를 지금 형태감을 다 잘라봤는데요. 이제 좀 디테일하게 앞쪽 라인 층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.
노블선 라인에 지금 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느낌 연결만 해볼게요. 이 모델은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앞머리가 너무 갈라져서 시스루 뱅을 좀 싫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 앞머리를 가볍게 잘라서 옆으로 넘길 수 있게 커트를 하겠습니다. 그냥 앞머리 형태가 없는 느낌으로. 그냥 연결만 될 수 있도록. 부분 부분에 이 베이스 라인의 얼굴 라인은 저는 조금 한 1-2cm는 좀 더 짧게 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. 얼굴을 좀 더 감싸고 얼굴을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커트 윤곽선이 표현돼서 저는 좀 이런 데에다가 레이어를 좀 더 줘서 얼굴 형을 조금 더 작아 보일 수 있는 소멸 커트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라인을 이렇게 자르다 보면 좀 이렇게 한 번에 잘랐기 때문에 형태감이 좀 무겁잖아요. 그런 머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은 좀 포인트 라인으로 끝에만 부분 부분으로 하면서 주는 편입니다. 밑라인에 수술 너무 치게 되면 또 이렇게 너무 갈라지는 느낌이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거운 라인만 이렇게 딱 머리를 대보시면 무거운 부위만 수술 치시는 게 효과적이세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. 이런 머리에서는 고객님이 라인을 정리하실 때는 한 번 더 고개를 쭉 숙이라고 하신 다음에 삐져나와 있는 머리를 깨끗하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으십니다. 동일하게 사이드와 사이드의 층을 맞춰주시면 더 예쁘겠죠? 동일하게 형태감을 맞춰주시면 먼저 앞머리 라인 슬라이스한 느낌으로 포인트로. 앞머리 라인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무거우시다 보면 둔탁한 느낌이 드시는데 좀 가볍게 라인을 이렇게 쪼개듯이 잘라주시게 되면 얼굴을 좀 감싸는 느낌의 형태를 잡을 수 있으십니다. 너무 무거운 부위는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커트를 쳐주실 때 전 좀 효과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일단 무거운 부위를 잡아보시고 그 손의 느낌이 좀 많이 무겁다 가볍다 하는 형태를 보시면서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세요. 이쪽 느낌이 전 좀 무거워서 다시 슬라이스를 하겠습니다. 뒷머리 라인의 레이어가 좀 전에 연결한 느낌 있죠? 그 부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무게감 있는 데만 조금 질감으로 끝에만 살짝 좀 무겁네요. 앞쪽만에 다시 전체적인 라인 사이드에서 이어 라인의 뒷부분 있죠? 이 부위. 이 부분을 좀 질감을 좀 많이 치는 편이거든요. 커트할 때. 그러면 전체적으로 머리가 떨어졌을 때 좀 더 안기는 맛이 있어서 저는 이 부위를 좀 수술을 조금 더 치는 편입니다. 슬라이싱도.
저는 오늘 커트를 전반적으로 오버라인에서만 레이어를 줬고요. 그 다음에 앞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층을 내서 형태감의 얼굴형을 조금 감싸는 느낌의 커트를 줬고요. 원래 시스루팽이 있었잖아요. 시스루팽이 있었는데 숙감을 조금 더 쳐서 앞머리를 옆으로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도록 커트를 해봤습니다. 전체적인 층을 많이 안 내면서 앞쪽 라인에만 층을 내는 커트, 이런 커트를 했을 때 저는 손님들이 좀 더 층이 많이 없으면서도 느낌이 깨끗한 느낌, 깨끗한 느낌의 레이어드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앞쪽 라인만 레이어를 하고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